근데 잘 안 들려서 너무 아쉽네요. 일단 한번 들어볼게요. 깔끔했어. 잘 들었습니다. 자, 피드백 해드릴게요. 은규님, 일단 전체적으로 되게 잘 부르셨는데 아쉬운 점이 하나 있어요. 뭐냐면은 보세요. 일단 첫 번째로 이 발 있잖아요. 발 발목을 자꾸 이렇게 돌리시는데 요런 습관은 사실 조금 없애시는 게 좋습니다. 요런 습관, 자꾸 발목을 돌려요. 계속 이렇게 발목을 돌리거든요. 발목 푸는 요 느낌, 손목 풀듯이 이렇게 발목 푸는, 계속 오른쪽 왼쪽 발목을 돌리시는데 요거는 조금 그렇죠, 긴장하면 원래 그렇게 돼요. 그러니까 요거를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어요. 딱 서서 딱 이제 몸 같은 건 움직여도 되죠. 이런 건 되는데, 아 죄송한 건 아니고 최초 발 피드백입니다. 뭐 발목 피드백은 제가 처음 해보는데 긴장하면 그럴 수 있어요. 네, 요런 것들 조금 이렇게 자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, 발목 그 다음에 후렴은 잘 들리는데 지금 앞에가 잘 안 들리잖아요. 이런 부분이 이제 뭐가 있냐면 보세요 내 눈에 당신이 박혀서, 이게 조금 더 표현돼도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. 지금은 조금 뭔가 내 눈에 당신이 박혀서 이렇게 약간 뭔가 살짝 답답한, 살짝 절제된 느낌이 좀 있는데, 그게 조금 더 큰 소리를 내라는 게 아닙니다. 볼륨이 크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 눈에 당신이 박혀서 조금 더 이렇게 조금 더. 이런 게 다른 무엇도 볼 수 없어서 이렇게 들리거든요. 근데 이런 게 다른 무엇도 볼 수 없어서, 뭔가 좀 더 이렇게 조금 더 이게 있었으면 좋겠어요. 자신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. 아 그렇군요. 자신 있게 불러야죠. 자신 있게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. 후렴 부분은 좋아요. 근데 조금 디테일한 얘기 하나만 해볼게요. 이게 지금 저한테 어떻게 들리냐면, 날 사랑해줘요,
날 울리지 마요. 이 정도로 들리거든요. 근데 이게 조금 더 어떤 게 있냐면 날 사랑해줘요. 날 울리지 마요. 이게 뭐가 있냐면 민경호님이랑 똑같이 부를 필요는 없습니다. 하지만 조금 더 이 표현이 날 사랑해줘요, 날 울리지 마요 이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. 근데 거기가 지금은 조금 무난해요, 너무. 그래서 여기가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. 이런 부분이 날 사랑해줘요. 예를 들어 날 사랑해줘요. 그 다음 날 울리지 마요. 뭔가 날 울리지 마요.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이렇게 날 사랑해줘. 뭔가 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이 튕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. 그래서 민경호님까지 그 따라하라는 말은 아니지만 조금 더 표현이 이게 되면 좋을 것 같아요. 이것도 더 잦은 이런 부분이 숨 쉬는 것보다 발음이 있어서 일부러 절제한 거다. 아니죠. 2절은 절제하면 안 되죠. 2절은 오히려 더 해줘야죠. 그러면 여기도 숨 쉬는 것보다 더 잦은 이 말아 좀 더 더 찾은 이 말 이런 부분이 약간 더 오버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. 1절에서 날 사랑해줘, 날 울리지 마요. 아쉬워요. 이것도 조금 더 너무 무난해요. 날 울리지 마요 그냥 이렇게 너무 조금 더 날 울리지 마요 조금 더 날 울리지 마요 날 사랑해줘요 조금만 더 사랑해줘요 날 울리지 마요 숨쉬는 것보다 더 잦은 이 말 아마도 자신 있게 못하는 늘 숨어만 있는 이런 것도 숨어만 있는 이런 부분이 그게 조금 더 늘 숨어만 있는 조금 더 표현됐으면 좋겠습니다. 만두님 잠깐만요. 이런 거 좋거든요. 좀 더 이런 데는 약간 더 살았어. 나는 겁쟁이랍니다. 이런 거는 조금 살았어요. 그러다가 여기 이런 데가 좋은 이유가 뭐냐면 조금씩 커져가는 사랑 할 때 사 하면서 이렇게 뭔가 팍 이렇게 표현되잖아요. 이런 게 필요하다는 얘기였어요. 이런 데는 이제 음이 높다 보니까 내가 좀 더 힘을 내야 되잖아요. 얍 이렇게. 그러니까 그런 게 조금 더 표현되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노래가 민경우님 때문에가 아니더라도 이 락발라드적인 느낌이고 날 사랑해줘요 날 울리지 마요 숨쉬는 것보다 더 찾은 이 말 하나도 이렇게 뭔가 다이나믹을 더 주면은 노래 안에 더 표현이 더 다양해지고 더 조금 더 잘하는 쪽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아시겠죠? 은규님 그런 연습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